북중러를 잇는 복합 물류망을 구축하자는 정부의 신북방 정책은 주력 산업 침체로 정체기를 맞은 울산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. 경협이 본격화하면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의 주력 산업이 울산항을 통해 북한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SK에너지와 S-OIL 등 울산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석유공사, 동서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. 울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협력 정책을 구상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이 같은 시나리오는 울산항이 있기에 가능합니다. 울산의 조선과 에너지 산업은 곧바로 북한의 원산, 천진, 나진항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다소 시간이 걸릴 남북 간 도로와 철도 연결보다 바다를 통한 이 같은 물류 수송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. 초기에 울산항 그리고 울산항로를 북한에 있는 나진, 청진, 원산 같은 곳하고 잘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. 궁극적으로 환동의 복합 물류 연계와 남북 러 에너지 경제 협력이 목적이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가 북한의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인도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도 향후 남북 경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. MBC 뉴스 조상래입니다.